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우리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자, 지금부터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7회 지역사회복지론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이 컨택을 좀 하시면서, 또 문제도 보시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5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58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예, 실천 이론이 나왔어요. 우리 예,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 자주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많이 나와요. A 사회복지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자국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요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보기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58번의 정답은 사회 구성론입니다.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떤 자국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구조를 이해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사회 구성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1번 같은 경우 사회 연결망 이론, 2번 사회 교환 이론, 또 4번 권력 의존 이론, 5번 갈등 이론. 요 이론 명칭만 보더라도 요 지문과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58번 같은 문제는 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이론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지역사회복지 운동. 우리가 운동을 전개를 하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틀린 얘기예요. 지역사회복지 운동은 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어떤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운동이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공기관의 주도성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지역주민, 또 지역사회 활동가, 또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활동가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번,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지향성을 갖는다. 그렇죠. 지역사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4번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자활후견기관이 설치 운영되어 자활운동이 공적 전달체계에 편입되었다. 예,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5번.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을 포함한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런 59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풀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9번, 1번하고 2번이 좀 대치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1번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요,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이거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술,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서로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같이 배워두시면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A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의 치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 60번의 정답은 조직화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대략적으로 이 지문과 이 보기를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1번 중개기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하고 지역사회 기관하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또 연계시켜주는 거죠. 또 옹호, 대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는 거. 이게 뭐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60번 문제는 조직화다 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 조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1번.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은?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할 때 욕구 사정을 하게 되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이 욕구를 사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이 뭐 델파이 기법이라든가 초점 집단 기법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지역포럼 기법이라든가 사회지표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문제 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로 구성이 된다. 응답 내용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문 과정을 반복한다. 설문 구성은 개방형으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유사한 응답 내용을 폐쇄형으로 구성하여 질문을 한다. 이거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구 사정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잘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델파이 기법, 정답이 델파이 기법이고요. 지난 우리 18회 지역사회복지론 시험에 초점 집단 기법이 나왔었죠. 기억하시죠? 이 초점 집단. 핵심되는 그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문제가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좁혀 나가는 방법. 초점 집단 기법. 공청회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공청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 지역 포럼 기법은요, 포럼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 이 토론을 하는 기법, 이게 지역 포럼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지표 분석은요, 이 통계자료, 어떤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그 욕구를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델파이 기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구 사정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6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2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연계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연계기술. 연계한다. 이렇게 죠 연결하는 거죠. 예, 이 연계기술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연계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2번, 사회복지사의 연계망 강화 및 확장을 한다. 이게 연계기술이죠. 3번,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연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여러 개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연결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연계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번이요. 서비스 계획의 공동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서 팀 접근을 수행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62번, 1번,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이야기예요. 근데 62번, 5번 보면요. 지역사회복지 의제 개발과 주민 의식화한다. 이것은 5번 같은 경우는 연계 기술이 아니라 조직화 기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복지의 의제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주민을 의식화, 조직화 기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62번의 정답은 5번이 연계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3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꼭 여러분들 요 키워드 잊지 마시고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실천 과정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문제 발견은 다양한 정보 수집과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안과 실천 전략이 달라진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4번을 보면요.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수행 과정 중에서 실시되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관찰, 수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맨 마지막에 평가 및 종결 과정이 있어요. 종결 단계가 있죠. 이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예, 과정평가와 총괄평가가 있어요. 과정평가와 총괄평가. 이 과정평가는 형성평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그 과정 중에 실시하는 것이 이 형성평가, 과정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총괄평가는 다른 말로 결과평가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총괄평가인데 이 총괄평가하고 이 형성평가를 잘못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정책 목표를 수립할 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 많이 나왔죠? 지금 연계 기술도 나왔죠?
또 조직화 기술 나왔죠. 또 여기 또 실천 기술 나왔어요. 이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이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술론에서도 배우는 거죠. 자, A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수인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활동. 이거 뭐 쉽겠죠. 이거 64번 같은 경우는 아주 쉽죠. 예, 뭐 설득? 이거 아니잖아요. 청원하는 거죠. 청원. 2번이 정답이죠. 자, 의뢰하는 거. 의뢰하는 것은 어떤 제3자가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의뢰하고 청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지역사회 교육. 이거 뭐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정보 제공. 이거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64번 이거 지문을 보면은요. 그 보기를 보면 지문하고 이렇게 딱 매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6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다. 이건 그냥 거저주기 위한 문제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5번 문제예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조력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분이에요. 예,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중에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면요.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한 몇 문제를 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력자의 역할, 조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업,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서 표출된 불만을 집약한다. 예, 이거 조력할 수 있는 거죠. 자, 지역사회 문제 조사 및 평가를 한다. 이거는 조력자의 역할이 아니라 계획가의 역할이에요. 계획가.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서 계획을 하는, 기획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지역사회 내에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옹호와 대변을 한다. 이거는요,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대변자의 역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해하면 이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계획가의 역할, 디귿은 옹호자 또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을, 지역사회 조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강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65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 기업 니을이 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3번 기업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은 아른스테인이 분류한 주민 참여 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 지문을 잘 읽어보면 보기와 이렇게 대비를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이다. 또 주민 참여에서 권력 분배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거 조작이에요, 조작. 6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주민 해유, 협동 관계, 정보 제공, 권한 이임. 요 질문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 보면 요 66번 같은 문제는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67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7번.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조직 및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 지역사회복지론 시간에 꼭 알아야 될 조직, 지역사회복지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요거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알아두지만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이 부분을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 이거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고요, 실무 분과가 있고요.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적절하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대표 협의체는 통합관리 사례를 지원한다. 또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자, 3번 실무분과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을 조정한다.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실무분과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업무를 지원한다. 이게 틀린 얘기예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년마다 한두 문제씩 꼭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8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예.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68번 정답은요, 5번이 되겠어요. 5번. 제일 처음에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해야 돼요. 지역사회를 조사를 해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단계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예,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뽑았죠. 자,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했다면요, 그 다음에는 추진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재정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죠. 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마치게 되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가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고를 해서 확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를 도모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9번 한번 보겠습니다.
69번.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금 67번, 68번, 69번이 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또 이어서 뭐 70번 문제도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69번 이거 지역사회 보장 협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이건데요.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자, 한번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1번. 지역사회 보장의 수요 측정 내용. 2번. 지역사회 보장의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3번.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 4번. 4번.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이것은 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5번 같은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노력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지 이 균형을 맞춰서 발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69번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70번 한번 보겠습니다. 70번.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게끔 돼 있어요. 자,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시군구 밑에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따르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70번에 보면요.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복지대상자를 발굴한다.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한다. 지역인적안전망을 구축한다. 이것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생성한다. 이거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게 무게감이 좀 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70번 문제도 이거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문제를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7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1번 자원동원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요. 자원동원 기관, 이 자원을 동원하는 기관의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인데요.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신청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공모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으로 나누어서 공모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 사업이 아니라 기능 보강 사업 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기업의 사회 공헌 센터를 통한 기업 형태는 현금, 물품, 인력 등으로 다양하다. 이거 맞는 얘기죠. 3번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은 이용자에게 기초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서 기부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4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또 5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실천을 위한 아너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71번의 정답은 1번이 틀리는
얘기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이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회적 경제, 예, 사회적 경제라는 게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떠오르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8회 때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나왔거든요. 우리 17회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고 최근에 어떤 복지 동향에 관한 질문이니까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 기업은 3번 같은 경우가 틀린 얘기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추구를 해요. 사업,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7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1번, 2번, 4번, 5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매번 강조를 했죠.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꼭 알아야 될 조직, 지역사회복지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3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질문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읍면동 중심의 공공부분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부분의 전달체계가 아니라요, 민간부분의 전달체계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2번 관계법령에 따라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문구가 아니라요, 보기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3번 시군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 단체이다. 이 사회복지 사업법상에요, 사회복지 협의회를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단체 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아니에요. 5번은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를 두고 설립이 되는 조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기업 니은과 관련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 한번 보시면요. 기업 A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독거 노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 또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하면 이건 사례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사례관리, 우리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으면 이런 74번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니은, 이후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봉사단을 조직하여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예, 주민을 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문과 요 보기를 이렇게 매치를 딱 시켜보면요. 아주 쉽게 이 74번 문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74번의 정답은 5번, 사례관리, 예, 주민조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75번 문제입니다. 자, 최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가 읍면동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이거예요. 자,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2번. 읍면동에서 통합 사례관리를 직접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이 게시가 됐는데 이것은 최근 사안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복지, 보건, 고용 연계 등의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5번, 지역 인적 안전망 구성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7회 지역사회복지론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쉽지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 2교시 과목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 점수를, 고득점을 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시간 동안 수업을 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합시다. 아셨죠? 예,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